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할 것은 바이퍼 수 되겠습니다. EPI 목걸이 끼고 있는 바이퍼고요. 주스탯은 2.25입니다. 길드 스킬까지 한번 써볼까요?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변신하고, 아 들어가서 변신할. 아 10번째 또 처방해주고요. 빗살기. 여기서 타임러프도 넣어주고 다시 돌려주고 오케이. 한 50초 걸렸네. 바이퍼는 끝에서 잡을게요. 얘는 캐릭터가 좀 그래가지고. 아 죽겠다. 날라간다? 안 날라간다. 얘는 피해야 돼. 아니면은 뭐 왔다갔다 무빙을 해야죠. 이런 식으로. 아우 날라가겠다. 아우 확실히 이럴 때 보면은 섀도우에 안 날라가고 이러는 게 좋긴 좋은 것 같아요. 슈퍼 스탠스죠. 야 날라가면 바로 가나. 아 여기 안 보이는구나. 아 잠깐 여기도 잡겠습니다. 지금 뭐 여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이퍼 무적기가 있긴 한데 무적기라 하기 좀 그래요. 그냥 끝에서 데리고 와서 잡을게요. 무적기가 있긴 한데 무적기라 하기 좀 그렇다. 무슨 얘기냐면 바이퍼 에너지 기파 던질 때 무적이긴 하거든요. 거의 안무적이라고 하기도 하죠. 왜 이렇게 안 오냐. 이렇게 빗살기. 날라갔으면 죽었다. 아 맞아, 바이퍼는 그게 있어요. 때리다가 스코르를 쓰면 넘어갑니다. 오랜만에 해서
무슨 말이냐면, 어우 위험했다. 이렇게 할 때 스포를 쓰면 넘어가지. 날라갔나? 살았구나. 방금 피해. 그래. 맞으면서 끝에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. 오, 야, 야, 야. 아, 자꾸 날라가. 오케이, 아액으로 바꿔줄게요. 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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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.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퍼의 수호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